공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. 경찰과 지자체가 공중 화장실 칸막이 빈틈을 없애고 있고 불법 촬영 장비가 설치됐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전남의 한 공중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 칸막이와 바닥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. 청소를 위해 대부분 화장실이 이런 구조로 설치돼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빈 공간을 통해 불법 촬영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불쾌하기도 하고 왜 그런 걸 설치하는지 이제 이해도 안 되고 마음도 안 좋고 그랬죠. 공용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좀 꺼려지게 되고. 화장실 들어갔을 때 이제 뭐가 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헐겁게 됐다든가 이러면 저거 카메라 설치한 건 혹시 아닌가? 최근 공중화장실 내 안심 스크린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화장실 칸 사이 공간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.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물입니다. 하단부를 카메라로 촬영할 수 없게 칸막이를 나눈 안심 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하단부 이렇게 넣을 수 없게 핸드폰을 들어갈 수 없게 만든 범죄 예방 시설물입니다. 경찰과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점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. 열감지 카메라를 이용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불법 촬영 기기들을 확인하기도 합니다. 비상벨 작동 여부도 공중화장실 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.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이 크게 줄었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고객의 약 84.6%가 화장실 이용에 만족을 하고 있으며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공중화장실 내 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하고 점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